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을 만나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피플 인사이드. 오늘 제가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 지금 보이시죠? 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힌트는 70년대 아이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유보다 70년대에 더 대단하셨던 분이십니다. 혹시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힌트를 좀 더 줄여드려야 되나? 요즘엔 또 트로트 가수로의 또 변신까지 성공을 하셨습니다. 감 잡으셨어요? 아유,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 오늘 출연자분의 대표곡이랄까? 한 소절 쫙. 네. 나 어릴 때 철부지로 자랐지만 아마 그 시대를 사실은 조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면 노래, 요리면 요리,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는 당찬 성격에 만능 안토테 아유, 발음도 잘하네. 엔터테이너. 아유,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돼서. 바로 똑소리 나는 팔방민 가수 진미령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그 제가 그 데뷔 시절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조금 업돼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약간 좀 홍조를 좀 띄고 있나요? 아, 좋아했던 아니요, 아니요, 연예인을. 좋은데요? 그래요? 좋은데요? 아니, 너무 예. 반가워서 좋아서 네. 제가 아주. 오늘의 기분을 네. 지금 몸으로 표현하시는데 쑥스러워. 아유, 원래 저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때는 말도 잘 못하는 건데 제가 좀 더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요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너무 잘 보내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로트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트로트를 네. 부르게 된 것도 네. 저희 어머님 때문에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지금 6년 전에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8순이 넘으셨는데 네. 친구분들하고 아직까지도 점심 식사하시고 노래방 가서 소화시키신다고 노래를 하세요. 와. 근데 진작 딸이 가수인데 딸의 노래는 못 부른다. 아하. 내가 노래방 가서 민들레를 부를 수도 없고 뭐 조용한 밤이었어요를 할 수도 없고 네 노래는 내가 가서 부를 데가 없다. 아. 내가 죽기 전에 정말 구성진 트로트 하나 불렀으면 좋겠다. 자다가 뭐 어른 말 들어서 떡이 생겼는지 많은 분들에게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가 사랑을 받아서 우와. 지금 다시 이렇게 인사이드 풀풀에까지 초대가 네. 돼서 나온 게 네. 아닌가 감사드려요. 그것도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미워졌다고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아니 진미령 씨 내가 좋아했던 분인데 하는 분인데 그건 알겠는데 우리 강원도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지원 강원민망에 출연하셨을까 궁금해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고성 홍보대사 현재로는 고성군 홍보대사고요. 네.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 아버님의 일터가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일터가 네. 강원도 고성군 청간정
부대 안이셔요. 아, 군인이셨을 네. 때. 네, 네, 네. 그래서 강원도와의 인연이 있어서 고성군의 홍보대사로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님이 대령 예편을 하시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시작이 삼척 군수로 시작을 하셔서 강릉시장, 속초시장, 의정부, 춘천, 강원도 일대로 아버지의 일터였어요. 와, 강원도랑은 끈을 내야 끈을 수가 없군요. 네. 와. 그래서 저는 고성군 홍보대사라기보다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자부심을 갖고 그러시네, 있습니다. 그러시네. 네. 아니 사실 이제 저 진미령 씨를 좋아했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아버지께서 우리 6.25 전쟁 영웅이세요. 사실 많이 알려졌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래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그 인연이 돼서 아버지가 원래 강원도 분은 아니시잖아요. 아니시죠. 근데 거의 뭐 강원도 사람처럼 네, 네. 거기서 저 말년에 공무원 생활까지 네. 다. 야. 군인일 때도 거기서 그렇죠. 생활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그렇죠.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저희 아버님이 그 삼척 군수 하실 때 제가 거기 유치원에 직접 가서 두드려서 나 군수 딸인데 여기 다니고 싶어 그랬대요. 그래서 유치원도 다녔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속초 시장 하실 때 네.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속초 국민학교에도 네, 네, 제가 네. 다녔었고. 네. 네. 야, 태어나지는 않으셨어요?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서울서 태어났고. 거의 뭐 어린 시절 정말로 강원도랑은 끊을래 끊을 수 없네요. 네. 어떻게 기억되는 아버지예요, 우리 진미령 씨한테는? 저에게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아버지, 가수 네. 생활을 하면서의 아버지는 참 무뚝뚝하고 무섭고 그런 막 전형적인 군인이시나 네, 나. 나는 저런 남자랑 결혼 안 해. 보통 딸들이 난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야 하잖아. 네.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 어떤 했었다. 이미지가 너무 셌어요? 너무 강하셨어요. 너무 강하셨어요. 그 저 전쟁을 영웅적으로 치르시려면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셨을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이 전쟁 영웅, 영웅 칭호를 받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시기 한 몇 년 네. 전에 아버지를 봤을 때에는 정말 친한 생각도 들고 내가 왜 진작 아버지하고 좀 친해지지 못했나 정말 아쉬움을 느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이도 울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생각이 나고 오히려 돌아가신 이후에 네. 살아계실 때는 흥미로 제가 젊을 때는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네. 없는 아버지였다가 네, 네. 근데 이제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네.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몸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나오는 게 딸들을 아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게 되니까 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시죠. 네, 맞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데뷔 시절 아마 그 참 그 몇 년도시죠? 지금 데뷔가 그때가 정확하게? 76년도에 데뷔를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해수로 43년째. 그렇죠. 오야 월로 가죠. 개성기 있어야 계산이 되겠는데. 아 네. 그저 흥미질 얘기하면 이제 월로 가수 월로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은 또 그 연세에도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요. 그럼요. 네. 저보다 선배들도 아직까지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지나간 40년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스타 되신 분들도? 아이 그럼요. 와.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할 네. 걸. 그리고 이제 그때 데뷔와 동시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막 스타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가수가 꿈도 아니었어요. 저는 가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제가 화교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화교학교 연희동에 있어요. 네, 서울의 연희동에 네. 있는데 그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저는 대만을 가요.
유학을? 예. 어. 거기 이제 교환학생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대만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뭐 K대나 S대나 또 뭐 성대나 뭐 하여튼 여러 곳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화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중국 공부를 마저 하겠다. 그래서 대만 대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졸업식이 2월이다 보니까 네. 8월 말까지만 저는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엄마 친구분 소개로 노래를 하게 됐는데 장욱조라는 작곡가를 만나게 네, 네,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장욱조라는 선생님 밑에서 뭐 노래도 받지 않았고 그냥 팝송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생각은 말만 한 게 그냥 8월까지 놀면 저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튀어다니고 나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놀지 모르니까 하루에 그래도 일과가 있는 게 겸.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네. 하게끔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침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이제 그때 장욱조 씨가 네. 거기에 소속이 돼 있던 작곡가였어요. 네. 그래서 가니까 뭐 가수 될 사람이 아니니까 곡을 한국 노래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부르던 이제 뭐 팝송을. 당신은 또 팝송 많이 불렀잖아요. 네, 팝송 네. 그때 많이 불렀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둥치 큰 사람이 하나 딱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여자는 그때 당시 아저씨 표현으로 저 조그맣고 새까맣게 생긴 애는 뭐냐. 어허. 그러니까 이제 장욱조 씨가 연습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장욱조 씨가 예, 저 이인권 선배의 소개로 지금 뭐 대만 갈 아이인데 지금 뭐 노래 좀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때 당시에 가요계에 이제 많은 인기 탑 레벨의 가수들이 그때 이제 뭐 마약이라든가 뭐 대마초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가요계에 예, 많이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신인 가수를 하나 발굴하려고 각 레코드사를 돌아다니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오아시스 이제 손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지금 쟤를 지금 가수로 신인으로 데뷔를 시키는데 쟤를 판을 얼마만에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돌아가셨죠. 손 사장님이 다미 씨가 원한다면 내가 2주 만에 판을 만들어주지. 2주 만에 판이 나온 거예요. 2주 만에 판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장욱조 씨의 곡 만들어 놓은 것이 잊지는 못할 거야, 아쉬움 뭐 이런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느닷없이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를 이제 타미 아저씨가 함께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얘를 내가 스타로 신인 여배우로 여가수로 키우겠다. 7월까지 시간을 다오. 내가 7월까지 얘를 가수를 못 시키면 얘는 그냥 대만 가면 되는 아이고 난 또 딴 신인을 키우겠다. 그랬는데 한 두세 달 만에 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대에 참 남들은 뭐 어렵게 가지만 의외로 참 쉽게 딱 스타에 이렇게 오르셨는데 최고의 위치에 근데 얼마 걸어서도 갑자기 이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네. 어려서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엄마가 이제 엄마 남동생이 그 미국에 살고 있어서 네. 엄마 남동생께 삼촌이죠. 삼촌이 엄마를 초청을 해서 엄마가 미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민으로? 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언니 오빠는 전부 다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수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얼뜻 생각에 나도 미국이라는 데 가서 공부를 마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를 쫓아간 거예요. 그게 왜 또 그런 결정을 짓게 됐냐면 벌써 진미령 하면 그때 당시에 말해줘요 라는 노래 말해줘요가 사실은 데뷔곡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네, 언제 네. 언제까지나 하는 거 그 네. 노래 있었죠. 그 다음에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노래가 또 네. 남자들 가슴을 막 뭉클하게 했죠. 하얀 민들레라는 노래가 또 그 드라마 주제곡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네.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노래들이 인기 가요 차트에 1, 2위로 올라가서 1위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뭘 생각했냐면 아 이게 가수의 길이 끝이구나. 이거 가수가 자기 노래 내놓고 차트에서 1위 정도 하면 이게 가수의 길이 끝 아니야? 이룰 거 다 이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를 따라서 미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어린 생각이었던 거죠. 너무 쉽게 정상에 올라서는가 보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그 미국 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11년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네요. 네. 네. 그래서 어디 가면 중국말은 6년 6살짜리 중국어고 영어는 11살짜리 영어예요 라고 하죠. 아유, 그래도 뭐죠, 지금 G2의 내 영어를, 내 언어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갑자기 미련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가수로 인생을 하신 거예요? 아니, 미련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후회랄까요? 뭘, 내가 정말 잘못 판단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수 생활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인가? 최선을 안 했더라고요. 너무 쉽게 가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서 다시 가수를 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뭐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들은 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LA 교포 이런 데로 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조영필이 오빠도 오셨고 지금 돌아가신 이주일 아저씨도 오셨고 근데 셋이서 굉장히 친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영필 씨하고 이주일 아저씨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미령아 너 다시 한번 와서 너무 사람들이 아쉬워한다. 너 하얀 민들레 막 인류에 하고 네가 그때 쓱 없어져서 맞아. 너무 아쉬우니까 너 더 늦기 전에 오빠도 있고 아저씨도 있으니까 나와서 노래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딱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맘먹었듯이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가수를 한다면 최고가 한번 다시 될 거야 라는 결심을 쭉 가슴에 있던 것이 결심이 되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세계 레코드 들어가서 발표한 곡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그 노래가 이제 신세계. 그게 새로 컴백하면서 처음으로 낸 곡이 그 곡이군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런 사랑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을래. 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가수가 됐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벌써 이미 내 또래의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의 속으로 들어가서 노래고 뭐고 모를 때요. 모를 때잖아요. 은퇴까지 빨랐잖아요. 결혼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진미령 뭐 그래서 뭐 아하 예전 가수 진미령 뭐 막 이럴 때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시작을 해서 지금 너무 만족하고 트로트가 트로트 맨 처음에 내가 트로트를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트로트로 가수로 전환하기 참 잘했다. 근데 저기 진미룡 씨의 트로트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할까? 결이 좀 다르다고 그럴까?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방송사의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현미의 트로트가 있다면 김연자의 트로트가 있다면 진미령의 트로트가 있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좀 뒤늦게 트로트를 부르면서 뭔가 좀 결이 다르게 불러야 돼 이런 것도 의식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아니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워낙 애절한 목소리더라고요. 애절한 목소리에 민대 있네 그런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노래들만 부르다가 그 아주 좀 한도 좀 서려 있고 그런 목소리에 맑고 그런 발라드를 부를 수 있는 목소리에서 트로트를 얹어 놓으니까 나만의 트로트가 된 거죠. 나만의 트로트가. 아니 그래서 이제 멋있게 딱 트로트로 또 새로운 도전에 딱 성공을 하시니까 뭐죠 나훈아 씨 곡도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죠. 가라지라는 곡도 받았죠. 근데 아직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노래방에는 있어요. 노래방에는 있어요. 그래요? 가서 들어봐야겠군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한 소절 쫙 불러주세요. 어떤 곡인지. 술 취해 했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사내들 마음을 몰랐던 게 바보지. 긴가민가 하면서도 믿고 싶은 여자의 마음. 그러니까 뭐 김연자 씨나 주현미 씨의 그런 꺾기와는 조금 틀린. 네, 좋습니다. 잘났다고 건널 세우고 살다가 똑같이 돌아갈 것을.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 꿈인 것을. 사랑은 산들바람 어해는 천둥바람 모두 다 버리고 그리고 놔두고 갈 것을. 내 것처럼 갖지를 말고 나눠야지 많으면 뭐겠으나 머물다가 버릴 세월 속에서 내 삶도 내 것이 아니죠. 인생 계급 어깨에 그룹주로 아까 뭐 초반에 얘기 나왔습니다. 데뷔 이제 40여 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제일 정이 간다고 그럴까? 그런 곡이 뭐예요? 지금 이번에 새로 받은 왕서방. 아 그래요? 네. 자신 있게. 왕서방도 한 소절 들려주세요. 왕서방이라는 게그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세대 때 아무도 PD 세대 때 잘 모를 거야. 모르죠, 예, 왕서방이 뭐 비단이 장사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해서 그 그런 느낌인데 왕서방 왕서방 비단은 많이 팔았어. 사랑만 남겨놓고 사랑만 남겨놓고 어디 갔을까 왕서방 왕서방 비단은 많이 팔았어. 그게 재밌다 거기. 네. 네? 그래서 저기, 저는 지금 이 노래를 연습하면서 취입을 하면서 아마 이런 질문이 많이 올 것이다. 이 창섭 씨처럼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지 전 이 왕서방 같아요. 아주 노래가 재밌습니다. 그렇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재밌을 것 같다. 우리 한번 노래방에서 부릅시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이제 진미령이 갖고 있는 트로트 노래는 거죠. 예. 맞아. 아, 재밌네요.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미모도 타고나셨고 이게 조금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재주가 너무 많으셔. 근데 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옆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안 주셨잖아요. 아, 내가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 먼저 얘기하시네. 그거 그냥 혼자 사실 거예요? 정말로? 아니요. 사랑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동무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뭐 아직 뭐 그렇게 좋은 말동무를 못 만났고. 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는 열어놓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진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연애는, 결혼은 젊어서 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앞뒤 분간 못할 때. 이제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 보아서 사람을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겠구나, 저 사람은 어떻겠구나 하다 보니까 만나기 힘들어요. 사람을 찾질 못하는 거죠. 아이고 너는 그러고 너는 그러고 너는 그러고. 조금은 세상 경험이 없어야 철물을 때 아니지 많은 건 내 어른들 얼마나. 그래도 하여튼 이제 인생 꺾여서 이제 후반기를 사시는 건데 정말 그 머리에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짝을 만나서 예쁜 사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네, 예. 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네. 아유 그러면 그. 더? 강원도에서 찾을까요? 강원도에서 찾을까요? 더 아름다운 삶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직접 스스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또 트로트의 또 저기 분야를 또 도전을 해가지고 또 이제 딱 또
뭐랄까 개척을 해서 나가고 계신 일구고 계신데 또 다른 어떤 음악 분야에 도전하고 싶으신 것도 있어요? 뭐 아니면 음악 말고 다른 분야라도? 제 팬들이 지금 제 나이의 팬들이 어떠한 장르를 원한다고 하면 저도 또 그쪽으로 갈 생각이 있죠. 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미령 씨를 사랑하는 팬들이 어떤 또 변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굉장히 열린 자세시군요. 아이고, 뭐 그럭저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저 인사이드 공식 마지막 질문은 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계획? 네. 계획? 계획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앞으로 꿈? 아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데도 있으시구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진미령에게 음악이란 뭡니까? 나의 삶이죠 이제는. 삶이다. 삶 전체. 이제는 뭐 헤어질래 헤어질 수도 없고. 이거라도 하나 붙들고 있어야죠. 이거라도 하나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음악 하나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좋습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출연자를 이렇게 해서 뭐 끝을 내는데, 뭐 제일 좋아했던 노래라든가, 뭐 아니면 뭐 내 인생 노래라든가, 내 인생이 표현된 노래라든가 그러면 그런 우리가 보통 인생 노래라고 하나 좀 붙여봤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 우리 잔잔하게 이 시간에 음악도 좀 깔아보면서 내주려고 합니다. 어떤 예. 노래가 인생 노래일까요, 우리 진미령 씨한테는? 지금 현재 시작한 네. 왕서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굉장히 충실하시고 네. 지금 이 막 계속 미는 겁니까? 아 그리고 함께 추가열 그 후배가 네네. 또 곡을 줘서 정말 예쁜 곡이 나왔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노랫말 같이 살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걸 아마 PD님이나 이창섭 씨가 들어준다면 왕서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추가열 작곡에 저와 추가열이가 함께 작사한 당신을 사랑해요를 깔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한 소절만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PD가 벌써 사인 주잖아요. 한 소절 쫙 하시면서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하늘이 높다 해도 내 사랑 바다가 깊다 해도 내 사랑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우와 너무 멋있었고요. 선배님이 참 좋았고 오늘 저 오랜만에 진미령 씨를 만나니까 역시 옛날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건 참 대단했고 역시 또 에너지도 대단하시고 어디든지 도전하시고 또 이렇게 또 신곡도 막 끊임없이 발표하시고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해피 바이러스를 막 풍겨주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앞으로도 그런 이미지 잘 간직하시고 더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